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괴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한 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32절까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했던 이 선교팀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는 그 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 복음이 증언되는 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만나게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일들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또 바울과 함께했던 이 바울의 선교팀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 기도처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중에서 이 루디아가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보게 되는 사람은 바로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이었습니다. 우리 점치는 사람들 중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 아주 용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알려져 있을 텐데요. 그렇게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을 통해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많은 그 소득을 얻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복채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돈을 받고 점을 쳐줬나 봅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바울이 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바울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소리를 치고 이것을 몇 날이나 계속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아갔습니다. 마가복음 읽는 것 같지 않으세요? 똑같은 그런 귀신을 쫓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여종의 주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점치고 돈 받는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나서 이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했던 신라를 붙잡아서 이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장터가 아고라죠. 우리로 말하면 뭐 광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말하기를 고발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인 우리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런 풍속을 전한다. 이 사람 유대인들인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복음이 증언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일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이와 같은 세상과의 갈등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상의 규칙, 세상의 질서와는 반대되는 일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는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세상과의 갈등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이 고발을 하자 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이 관원들이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심하게 때리고 그리고 옥에 갇히게 하는 거죠. 억울한 일이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이런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을 당해야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할 것은요, 이렇게 세상과의 갈등도 생기고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았을 때에 즉시 귀신이 떠나갔던 것 우리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요, 그들이 한밤중에 그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옥터가 흔들립니다. 지진이 난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또 그들이 묶여 있었던 착고, 이 손과 발에 이 수갑같이 묶여 있었던 그 착고가 스르륵 풀려지게 된 겁니다. 뭐 옥터가 흔들려서 문이 열린다 이런 건 뭐 지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착고가 풀려진 것, 착고가 풀려서 나올 수 있게 된 것,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의 현장인 거죠. 자, 우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는 곳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또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옥터가 흔들리고 또 착고가 열려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옥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 일을 보고 이 한밤중이었으니까 아마도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을 알고 난 간수가 자기 자신을 생명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그 간수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옥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만약에 잘못된 일이 생겨서 그 죄수들을 놓치게 되면 그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간수가 죽기도 하였다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 간수가 어차피 당하게 될 그런 수치와 모욕도 죽음까지 생각한다면 에라, 그냥 세상을 떠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죠. 자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놀랍죠? 이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함께 있었을 많은 그 죄수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면요, 분명히 뭔가 그들에게도 어떤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우리 QT 교재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왜 안 도망갔을까? 왜 나오지 않았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냥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이 정답은 밑에 우리 그 해설에 보면 정답이 나와 있죠.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까지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간수가 이렇게 이 일이 벌어지자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저는요, 이 질문 속에 이미 간수에게도 마음에 어떤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기 자신에게 관련돼 있는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구원의 길을 묻게 되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어쩌면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신문하고 또 매질하고 또 고소당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했던 말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또 실라가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서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간수의 마음에도 변화가 있었고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바울과 실라에게 묻지요. 그리고 바울은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결국은 이 간수와 또 이 간수의 가족이 그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특별히 고통과 고난의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여러 현장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되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갈등하고 또 세상 속에서 고난받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어느 한 구석에서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거기에 집중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고통과 고난의 한 구석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현장이 되어지고 특별히 구원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는 곳에서 나타났던 이 여러 현상들, 세상과의 갈등이 생기고 또 억울한 고난을 받게 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고 또 특별히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 담대하게 또 갈등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갈등과 또 고통, 고난,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우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믿고 우리 신실하게 우리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는 곳에서 갈등도 또 고통도 고난도 만나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시는 주님이신 것을 다시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감당하는 사명 우리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셔서 우리가 고난받고 싶지 않아서 또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또 그런 일들 때문에 애매한 고난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주저하고 있었다면 주님 그런 것 일들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